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면 곧장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경우 내적 갈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화장실로 직행할 테지만 여기 한 할아버지는 씻기 싫다는 완강한 고집으로 무려 60년간 물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지난 26일 베트남 매체 어패밀리는 60년간 씻지 않고 지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성이라 불리는 아무하지 80세 할아버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파르스 지방에 사는 아무하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세상에 비관적인 시선을 갖게 됐고 20살부터 거리를 떠돌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우면 버려진 흉가에 들어가 몸을 니곤 했습니다. 특히 씻기를 귀찮아했던 그는 거리에서 살기 시작한 지난 1954년 이후 한 번도 씻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더러운 먼지가 쌓였지만 물에 닿기를 극도로 싫어해 누군가 씻겨주려 했을 때도 도망쳤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하지의 피부는 두꺼운 때가 쌓여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끔찍한 악취가 그의 몸에서 풍겼습니다. 이 같은 몰골에 인근 주민들은 아무하지를 멀리했고 그는 야생 동물 등을 잡아먹으며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속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실제로 인근 한 주민은 할아버지가 민가에서 떨어져 지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하지가 공개한 건강 비결은 매일 마시는 5리터의 물입니다. 또한 가끔 수염과 머리를 다듬기 위해 불로 지진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자기관리인 셈입니다. 비록 60년 넘게 씻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 같은 관리 덕분에 누구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80세가 넘은 현재까지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무하지 할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식이 그의 진짜 건강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서는 이달 18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석 달 보름 만에 3,000명을 넘으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9일 2,815명으로 줄었다가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연속 3,000명을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 걸프 지역의 소국 바레인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을 넘으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